자, 트럭이 오죠? 저 트럭이 어떻게 될까요? 비상등 켜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뭐랑 붙였나요?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뭐랑 부딪힌 것 같아요? 다리, 지지대, 발을 안 접었어요. 예, 아웃리거. 저 아웃리거라 그러지, 아웃리거. 요거요. 이거를 요거 한 1m 정도 옆으로 하고서. 그런데 이 트럭에서는 100% 인정 못 한다. 왜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었느냐? 어머님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횡단보도에 차를 세웠대요.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았어요. 100대 0인지 90대 10인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 상대는 90대 10 얘기합니다. 마트 앞에서 어머니를 내려드리려고 잠시 서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작업지지대 아웃리거를 그대로 매달고 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애초에 지지대를 놓고 주행했으면 사고 날 이유가 없었는데 상대는 어머님을 내려준 위치가 횡단보도라고 왜 거기다 불법 주정차했느냐, 불법 정차했느냐 하면서 90대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영상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블록차가 이렇게 긁혔고요. 상대 차는 이렇게. 이걸 이만큼 피고 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대 몇일까요? 1번. 100대 0이다. 2번. 90대 10이다.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면 안 되지. 왜 횡단보도 차를 세웠어? 그리고 여기선 차가, 편도 1차로 도로 갔죠? 네,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가다가요, 노는 애들 치고 가면 애들 죽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걸로 팍 머리 치면 죽어요. 앉아있는 애들, 소꿉장난 애들. 진짜. 한 표가 있네요. 90대 10이라는 의견이 한 표. 100대 빵이 98%. 저건 불법. 저긴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는 것과 무관하죠. 저거는요, 예컨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예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면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려고 보니까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이쪽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어서 블박차 잠깐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 트럭이 직진이니까 지나가다가 꽝 들이받았으면 그몇대 몇인가요?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우회전하려는데 그 앞에 뭐 사람이 있다든가 앞에 뭔가가 있어서 잠깐 섰어요. 그건 불법 주정차가 아니죠. 그래서 횡단보도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지대를 이렇게 펼치고 온 차. 저 차에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별의별 사고 참 많아요.